안녕하세요.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도봉구 사랑의 수호 교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는 고개를 숙이면서 하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수호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할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저주저하게 되는데 걱정을 사소한다고도 하죠. 걱정, 인상, 표정, 걱정. 울다, 사랑.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한테 배려한다, 사랑한다, 쓰다듬는다. 이게 머리고 몸통이고 다리라면은 머리를 쓰다듬는데 이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숙이고 쓰다듬는다. 우는 사람을 사랑한다, 쓰다듬는다, 가엾다라는 나의 감정, 그쵸? 감정 상태, 그거를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 원하다거든요. 원하다. 원하는데 노력을 뭔가에 집중하고 열중하는 표정 수호가 이거거든요. 이거 공부하다, 열중하다, 계속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하다 할 때는 좀 다르죠. 두손 각각 일지 오지 끝을 맞대어 양볼 밑에서 약간 흔들며 위로 올린다. 노력한다. 노력하는 것을 머리에, 두뇌의 활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고한다 할 때는 손 숫자를 쓰잖아요. 수고한다. 잠깐만요. 수고한다 봅시다. 수고하다가 없구나. 수고. 팔을 두드리는 거. 이게 일본식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래요. 이 검지가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렇게 하면은 좀 바다 바깥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해요. 야구장 가면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지칭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당신 할 때. 당신 수호 가르치느라고 수고 많아. 영어로 take it easy. 그렇게 표현하죠. 쉽게 해.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스웨트 아웃 그런 말도 있어요. 스웨트 아웃. 이 땀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릴 정도로 수고한다. You sweat out.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요. 수고. 수고는 이거잖아요. 수고하다. 노력하다.
고래에서 시작하는 거죠, 고래서. 원하는데 노려. 그러니까 원해서 노력하는 거죠. 간절한 것이. 원해서 노력한다. 원해서 노력한다. 아주 간절하면은 행동이 변하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변하죠. 행동주의 교육학에서 정범석, 아, 참,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범모 교수님께서 그 행동의 변화가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아주 힘있게 말씀하셨는데, 원하면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하겠죠. 정말로 원하면. 원하면 노력한다. 간절하다. 서로 아방과 타방 아니면 갑과 을이 서로 갈등한다. 갈등이 원래 말이, 잠깐만요. 한자 사전을 보면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서로 충돌한다 이런 말인데, 갈자가 칡이고 등이 등나무다는 거죠. 네, 갈자가 칡이고 등이 칡과 등이 서로 이렇게 잘 화합하는 게 아니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친해갖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등을 보이고 부빈다 이 말이에요. 등을 보인다는 말은 이게 아니죠.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갈등, 표정이 중요해요. 갈등. 자, 이제까지 한거한 번만 더 보고요. 가엾다. 간절해서, 그러니까 원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간절한 거죠. 이 원한다는 말이 우리 한자어에서 나온 말이죠. 영어에도 want라고 하거든요. WANT. want 하면은 원한다란 말하고 약간 어감이 비슷하죠. 그쵸? want. 원한다. 다 바다 바깥, 다 우리나라 바깥 사람들 말이지만은, 요즘 그 코홀트라는, 코홀트 치료? 격리 치료를 코홀트 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래어라고 할까, 외국어라고 할까, 하여튼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말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가 쉬워요.
그 굳이 찾지 않는 한 콜트가 없네요. 격리 이게 장소거든요. 장소 어느 곳곳곳이 사람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둔다. 케이지 그새장 있잖아요. 새장 케이지라고 하잖아. 케이지 케이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둔단 말이에요. 분리해서 나누어서 가둔다. 격리 홀트 치료를 격리치료, 보호치료라고 하자는 그 국어사랑 생활연구소 김영배 학예연구관님께서 국립국어원에 계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한국수호사전이 국립국어원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호사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형배 연구관님께서 그 한말글 사랑을 모토로 내세우고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보면은 아주 카페에 보면은 카페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콜트 치료는 보호 치료, 격리 치료라고 하는 게 온당하다. 그게 우리말스럽다. 우리말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격리, 가르다. 가르다란 말이 이런 말도 있어요. 가르다. 홍해바다가 좌우측으로 갈라졌잖아요. 가르다. 깨우치다란 말도 된대요. 가르다, 깨우치다, 분별하다 이런 말도 된다고 제가 오늘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대학로에 작은 농인교회에 계신 실무하시는 목사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네요. 걱정, 친근하다, 호전하다. 아까 한 거는 복습이군요. 복습을 많이 했네. 이왕에 한 김에 오늘, 이게 오늘 거예요. 오늘 거. 걱정. 걱정. 걱정했고, 친근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데, 친근하다. 친해서 가깝다 이 말이죠. 친해서 가깝다. 이게 친구예요, 친구. 친구. 친하다 이 말이에요, 친하다. 친해서 가깝다. 텅빈 거죠? 허전하게 외롭다. 비다 외롭다. 빈 거예요. 비었다는 거죠. 이곳은 원래 있었던 존재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있었던 게 사라진다. 허전하다. 허전하다. 허허롭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나을 거예요 아마. 허허롭다. 속이 텅빈것 같은 웨이컨한 외로움.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는
수호는 먼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자의성이 있고 도상성이 있어요. 자의성은 왜그 말이 그렇게 될까라고 설명될 수 없는 성질이고요. 도상성은 왜 그런 말에 그렇게 될까를 유추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도상성이 있어요. 저는 주로 도상성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자의성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네. 오늘의 한국 수호 사전 세 가지 배워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